이제 구평가서 어법을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걸좀 신경 써야지 되는데, 분명히 지금 너희들이 오늘 신입생도 있고 그럴 텐데, 어법에 있어서 내가 이제 다른 캐스트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구평까지 우리가 5주 남았잖아? 5주. 그러니까 오늘 수업 빼면 4주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내가 어법이 불안한데, 남는 시간 동안에 내가 효과적으로 어법을 공부해야 된다면, 어디에 좀 집중하면 될까? 그러니까 어법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오지? 그럼 거기에만 집중한다면 그 가장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는 걸거 아니야. 그거는 단연코 어디냐면 관계사야. 관계사.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애들 중에서 내가 어법은 좀 맞춰야 되겠는데, 특정 부분만 좀 공부하고 싶다. 가장 많이 출제된다. 그럼 무조건 관계사야. 왜냐면 관계사는 기출 문제에서 실제로 관계사가 출제된 거를 전부 다 세보면 10문제 중에서 7문제는 관계사가 나오거나 관계사하고 연관이 된게 나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옛날에 그 학원 강사 초창기 때에는 막 9평 전, 6평 전막 이렇게 어법 특강 잠깐 해가지고 내일 나올 수 있는 거를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날 그 문제가 나오면 애들한테, 야, 내가 맞췄지?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했었어. 근데 그거는 내가 맞히는 게 아니라 맨날 나오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오늘도 이 대타고아드, 여기 이제 대타고아드 있잖아요. 여기 이거. 대타고아드. 이거에 대한 설명, 저것도 저기 있는데, 이 강의를 잘 듣고 나서 집에 가서 각자 갖고 있는 책에서 대타고아스에 대한 것을 좀 본다면 아마 영어에 시간 많이 투자 못하겠지만, 그래도 영어에서 어법에서는 이거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좀 효과적으로 공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정리해줄게. 봐. 분명히 왓은 의문사로 쓰여. 의문사로 쓰이는데 우리나라 기출에서는 얘가 의문사로 출제가 잘안 돼. 그런다고 해서 안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왓이 의문사가 나와서 뭐 이렇게 출제된 경우는 없으니까 그냥 대타고 왓인 경우에 댓은 늘 관계대명사로 쓰이고, 그 다음에 댓도 왓은 관계대명사로 쓰이고, 댓도 관계대명사로 쓰이는데 댓은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요건 두 번, 요건 하나. 이제 왓은 관계대명사로만 쓰이고 얘는 두 가지 다 쓰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저걸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자, 여기 봐봐. 이 문장. 이 문장에서 우선 이제 댓하고 왓하고 이제 구별하고 있잖아. 근데 구별하고 있는 경우에서, 자, 선생님이 완전 생기초 좀 할게. 관계대명사가 있고, 관계대명사랑 구별해야 되는 관계부사가 있고, 그리고 접속사가 있는데, 얘네 셋을 어떻게 구별을 해야지 되는 거냐면, 관계대명사는 뒤에 명사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면 무조건 관계대명사고, 관계부사나 접속사는 뒤에 명사가 빠지지 않아. 그러니까 뒤를 봐서 명사가 없으면 무조건 관계대명사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딱 봤을 때 보자마자 이 자리에 뭐가 없어? 주어가 없잖아. 주어가 없으니까, 명사가 빠졌으니까 얘나 얘는 아니고, 무조건 저 자리는 무조건 무슨 자리냐면 관계대명사 자리인 거야, 저 자리는. 여기서 얘가 관계대명사 자리인 건이 뒤에 있는 문장에 대한 해석을 다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도 관계대명사, 얘도 관계대명사로 둘다 쓰이는데, 그런데 얘가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앞에 선행사가 없어. 근데 이 문장에서 10원 앞에 빌딩이 나와 있고, 어떤 빌딩이냐면 12m보다 더 깊은 빌딩 이거란 말이야. 이렇게 관계사의 수식을 받는 걸 선행사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선행사가 있으니까 뭐는 안 되는 거야. 얘는 안 되고 관계대명사 대시다. 이렇게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집에 가서 관계대명사에서 댓하고 왓에 대한 구별이 정말 제일 많이 나와, 어법에서는. 그러니까 꼭좀 봐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했고, 이제 A번하고 B번하고 얘기할 건데, A번에서 can make 이렇게
밑줄 쳐. Can make. Can make 밑줄 쳤어? Can make 밑줄 쳐. 밑줄 쳤지? 자, 그러면 여기 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 어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관계사라고 그랬지? 그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관계사면 그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뭔지가 궁금할 거 아니야?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준동사야. 준동사. 이게 준동사라는 건세 개밖에 없어. 투부정사, ing, pp 이렇게. 알았어? 이 준동사는 바로 뭐냐면 동작을 나타내주는 말이긴 하지만 그 문장에 동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동사로서는 못 쓰이는데 동작을 나타내주는 경우에 이세 가지 형태만 써야지 된다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에서 can make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이 자리는 동사가 쓰이면 안 되고 적어. 준동사 자리라고 적어. 준동사 자리라고 적었어? 그럼 아까 준동사 형태는 뭐뭐뭐만 된다고 그랬어. ing하고 pp하고 투부정사만 된다고 그랬잖아. 이런 형태는 있을 수가 없어. 정답은 뭐야? 무조건 이건 거야. 자, 그럼 여기로 돌아와 봐. 지금 선생님이 니네들한테 하는 얘기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관계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준동사,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뭔지를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세 번째 가기 전에 좀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어법에 있어서 꼭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 어법은 1번 그냥 형태만 봐도 답이 나오는 것들이 있고 2번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있고 3번 형태도 봐야 되고 그 문장을 해석도 해야 되고 이거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난이도 높은 건 이게 가장 높겠지. 근데 비율은 33, 33, 33 거의 비슷하게 나와. 선생님이 학원 강사로 지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형태만 봐도 답이 나오는 걸 갖다가 문제를 잘못 봐서 굳이 해석하면서 시험장에서 시간 낭비하는 게 제일 안타까워. 아까 여기로 돌아와서 이거 이게 동사지. 이게 동사니까 이건 동사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안 되고 그냥 이거야. 해석하고 상관없이 형태만 봐도 답은 이거고. 그다음에 여기 C번에서 that하고 what이 아무리 구별하는 게좀 난이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that하고 what 뒤에 얘가 관계대명사인지 접속사인지를 따질 때 해석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거 보자마자 이거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이건 그냥 무조건 관계대명사 자리인 거야. 그런 데서 시간을 줄여주는 거지. 거기를 다 읽으면서 접속사인지 관계사인지 관계부사인지 따지면서 시간 낭비하면 정작 써야 될 문제에서 그 시간을 쓰지 못하니까 우리한테 낭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강의를 할때 이게 해석인지 형태인지 구별해야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B번에서 자 B번 이건 되게 기초인데 자 여기 봐. 세 번째가 이제 형용사 부사야. 다시 관계사에서 that하고 what이 구별이 제일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준동사 이거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형용사 부사인데 자 형용사 부사에서 잘 들어. 영어에서 누구를 수식하는 건딱두 개면 돼. 형용사하고 부사면 모든 걸다 수식해. 왜 그러냐면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해. 그리고 부사는 명사를 제외하고 전부 수식해. 간단하지? 형용사는 뭐만 수식한다고? 명사만 수식해. 부사는 명사를 제외하고 전부 수식해. 그러면 이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형용사하고 부사 중에서 이 세상에서 훨씬 많은 건 형용사와 부사 중에서 어느 게 훨씬 많겠어? 부사가 훨씬 많은 거야. 얘는 명사만 수식하기 때문에. 알았어?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형용사하고 똑같은 애가 하나 있어. 그게 누구냐면 분사라는 게 있어. 분사. 분사 들어봤지? ing하고 pp를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부르잖아. 근데 그 분사하고 형용사는 똑같이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야. 이세 말은 똑같은 말이야. 분사, 형용사는 ing,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어떤 형태든지 걔네는 다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걔는 형용사인 거야. 그러니까 pp면서 형용사, ing면 형용사, 명사 수식하는 분사. 이게 다 똑같은 말인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인공적으로 불켜진 공간이란 뜻이거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요 LIT 밑줄 쳐.
LIT. LIT 밑줄 쳤어? 저게 뭐의 3단 변화냐면 라이트, 릿 이거의 3단 변화. 불을 켜다, 불을 켰다. 그리고 얘는 동사가 아니고 분사야. 분사는 뭐가 분사라고? 명사 꾸미는 거야. 라이팅 또는 PP 릿 이거 다 분사고 명사 수식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인공적으로 불 켜진 공간이야. 그럼 여기서 공간이 명사잖아, 명사. 근데 불 켜진 공간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얘는 형용사인 거지. PP 형태의 분사. 그리고 얘는 인공적으로 불 켜진이니까 얘가 꾸며주는 건 명사가 아니라 명사 말고 다른 거 꾸미는 건다 뭐라고 한다고? 부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얘하고 어느 게 부사야? 얘가 부사. 얘가 부사인 이유는 명사 말고 다른 걸 꾸미는 거고. 얘가 형용사인 건 명사를 꾸미니까 형용사가 된다. 이런 얘기지. 알았어?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구평 대비해서 집에 가서 어법이 아무리 저 시간이 없다고 해도 관계사를 좀 공부했으면 좋겠고, 제일 먼저. 대타고 왓구별 꼼꼼히 좀 봐주고. 두 번째는 준동사 공부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형용사 부사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이세 개가 제일 많이 나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자기가 이제 쓸수 있는 시간이 다 다를 거 아니야. 내가 어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 쓸수 있다. 그 시간을 내가 이제 어법에 투자를 한다면 그 어법 책 두꺼운데 그거 다 읽으면 시간 낭비잖아. 거기에서 세 개만 좀 집중적으로 하면 될 거야.